안녕하십니까. 영화대장 티처킴입니다. 우리가 10번째 패턴까지 끝났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책이 총 100개의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개의 패턴이 끝날 때마다 이 엑서사이즈와 이 렛츠 테이크 어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좀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그러한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까지 배웠던 10개의 패턴들을 정리하면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서사이즈를 보시면은 이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아지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What makes you so angry죠? 예,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너를 그렇게도 화나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 무엇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초점이죠. 이 무엇은 사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물 주어로서 의문 대명사인 what이었는데, 그쵸? 그런데 이거를 한국어로 이 번역할 때는 이거를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로 바꿔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냐? 그래서 이 무엇이라는 말이 의문 대명사가 의문 부사 why가 됐어요. 그죠? 예, 부사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why are you so angry? 라고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죠? 예, 무엇이 너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냐는 왜너 그렇게 화가 났어?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밑에도 보시면은 Her husband's death예요. 예, 그녀의 남편의 죽음이죠. 그쵸? 예, 무생물 주어죠. 자, 그 죽음이 자, make 오형식이죠. 오형식. 예,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어 동사 원형이죠. 바로 그녀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죠. 모처럼 아이처럼 애기처럼. 그쵸? 자, 이것도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her husband's death를 갖다가 뒤에 이렇게 써보면은 얘를 부사구로 Because of를 써주고 그 다음에 her husband's death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부사구 말고 부사절로 바꿀 때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Because 다음에 예, 바로 her husband dies라고 써도 되겠죠? her husband 그리고 died 그렇죠? 시제를 과거로 한 거는 여기가 made 과거기 때문에 died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는 어떻게 돼요? 목적어를 주어처럼 쓴다 그랬죠. 목적어를 주어처럼 쓰고 그리고 시제는 맞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cried라고 쓴 다음에 like a baby라고 쓰면은 조금 더이 한국어 어법에 맞게끔 그렇게 쓰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사물 주어를 부사구나 부사절로 전환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많이 연습해 봤기 때문에 예, 요 정도로 하고 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게 되면 이 honest 정직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부사구나 절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뒤에 써주게 되면 because 그쵸? cause because he was honest가 되겠죠. he was honest 그쵸? 예. 그가 정직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거죠. 예, trusted him. 그를 신뢰했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4번도 This medicine will make you feel better. 자, 이 약이 너를 더, 좋게 느끼게끔 만들 거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if you take, 그죠? 아이고, 잘못 썼네요. take This medicine, 그쵸? 이 약을 너가 먹으면, 그러면 you will, 그쵸? feel better. 요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아우, 제가 감기가 걸려갖고 지금 콧물이 조금 이렇게 나는데 약을 먹었는데도 좀 감기가 심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좀 훌쩍거리는 소음이 좀 들려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5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5번. 자, 한번 해석을 먼저 해보면, no great riches. 어떤 큰 부, 그죠? 어떤 큰 부도 can make, 만들 수 없는 거죠. no니까, 그죠? 뭐를요?
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또 사물주어 구문이잖아요. 이게 지금 No great riches. 이게 지금 사물주어죠. 어떤 큰 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양보절로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어떤 위대한 부라도, 그쵸? 예, 한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however 써도 되고요. 또는 이제 no matter how 같은 거 써도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owever 형용사로 rich를 쓰면 되겠죠. Rich a man. 이제 however가 양보주로 읽을 때는 조동사 may가 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however rich a man maybe까지 써주고 컴마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부유할지라도, 자, 그가 행복할 수가 없다죠. He cannot 또는 can't be happy가 되겠죠. 그리고 요 unless는 그냥 그대로 이어서 나오면 됩니다. Unless he is healthy, 그죠? 그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죠. 건강을 잃어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예, 자기가 꿈꾸는 것도 할 수 없고, 그쵸?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이 감기가 걸리니까 이렇게 저도 강의를 찍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뒤에 한번 보실까요? 자, 요것도요. On hours walk예요. 자, 한 시간의 걸음, 이게 주어죠. 한 시간의 걸음이 will take, 데려가 준대요. 너를 어디로? To the lake죠. 예, 호수로 데려다 준대요. 이걸 자, 또 부사 구나 절로 풀어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On hours walk를 이제 조건 부사절로 if you walk, 아이고 자꾸만 제가 if you walk, 그쵸? For an hour를 써주고, 그죠? 너가 한 시간 동안 걷는다면 you will, 그쵸? You will, 너가 이제 그 호수에 도착한다는 거니까 you will get to가 되겠죠. 예, get to the lake가 되겠죠. 아시겠죠? 예, 요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B번을 한번 볼게요. 빈칸에 적당한 단어를 쓰면 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 앞에 그 10가지 패턴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it is a pity. 이건 뭐예요? 유감스럽다는 얘기죠. 이건 가주어죠. 그리고 대시 진주어입니다. 이 that 이하의 내용이 유감스럽다는 건데,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는 가지지 못했대요. 오늘날 뭐를?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여기 어가 들어가야 돼요. 어가. 여기서 말하는 어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작품 앞에 이렇게 어를 씁니다. 그죠? 작품 앞에 어를 쓰는데 그러면은 이게 셰익스피어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에요. 그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는 거. 그쵸? 그게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로댕의 작품은 어떻게 말할까요? A 쓴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로댕의 작품입니다. 작품 앞에 쓰는 어를 아냐 모르냐는 문제인데, 예,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죠. 앞에서. 하지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his advice, 그의 충고가 was 다음에 지금 value라는 추상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of 추상명사, 우리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of 추상명사는 뭐다? 형용사죠. 그래서 요거를 형용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greatly 쓰고 valuable이 되겠죠. 그죠? valuable. 그래서 그의 충고가 나에게 매우 아주 귀중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문제이다. 어떤 문제예요? 이것도 of 추상명사죠. of consequence는 of importance랑 같은 뜻이죠. 예, 중요한이죠. 중요한. 자, 그 다음에 4번도 기억하실 거예요. 추상명사 다음에 itself 같은 거 쓰는 거. 그쵸? 이거는 뭐와 같다? all 추상명사와 같다 그랬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very 그리고 형용사. 저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So his happiness itself, 이거는 his all happiness, he's very happy랑 같은 거예요. 자, 5번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땠어요? All smile이죠. 예,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자, 그리고 6번, 7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서 봤습니까, 이게? 예, 요 내용이 우리가 그 다섯 번째 패턴을 하면서 살펴봤던 건데, 그죠? 이게 뭐예요? 신체 접촉 동사죠? 예, 신체 접촉 동사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치사가 나오고, 그리고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관사 더가 나오는 거, 우리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거를 또 정리하면은 시간이 많이 이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면은 이 다섯 번째 패턴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세요. 제가 그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이 pat 같은 경우는 쓰다듬다, 토닥거리다죠. 예, 이건 스트라이크 유형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 그럴 때는 전치사 on을 씁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토닥거렸죠. 어디를 토닥거렸어요? 내 등을요. 그죠? 그리고 그녀는 나를 봤는데, 근데 나의 얼굴을 본 거죠. 반드시 더를 써줘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나오는 것도요. 이것도 이 책에서 막 그렇게 깊게 다뤄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에 더를 써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느꼈다. 그쵸? 그 애국자죠? 그 애국자가 라이즈 했다는 거. 그쵸? 라이즈 했다는 얘기는 뭔가 올라가고 상승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그쵸? 예, 뭐할때 그랬단 얘기예요? At the sight of니까 볼 때죠. 예, 우리 국가의 국기를 볼 때에 내 마음에서 애국심이 올라가는 것을 나는 느꼈다. 애국심이 상승하는 것을 느꼈다. 자, 그다음에 8번 보시면은 이거는 어디 나오는 거냐면 여기 일단 덜을 써야 되고요. 이게 일곱 번째 패턴이죠. 예, 일곱 번째 패턴에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죠? 더 다음에 이렇게 추상명사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형태. 이때 이더 그리고 형용사 폴춘 요거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뭐뭐 하게도죠. 뭐뭐 하게도. 그쵸? 예, 그래서 그는 운이 매우 좋게도죠. 예, 운이 매우 좋게도 to be born with. 뭔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쵸? 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실버 스푼이죠? 은수저죠? 은수저. 그쵸? 어디에? 그의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야. 야, 요즘에 금수저, 은수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은수저를 물고 태어날 정도로. 그쵸? 아주 운이 좋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 뭘까요? 자, 이거는 전치사와 제기대명사가 만날 때 쓰이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죠? 이거는 바이 이셀프가 맞을 것 같아요. 오두막이 서 있었대요. 언덕에. 어떻게? 홀로 서 있었죠. 그쵸? 그 홀로 서 있었다 할때 바이 이셀프죠. 자, 그리고 11번에는 우리 지시대명사 that을 물어보는 겁니다. that. 이 that은 이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he makes mistake. 그는 실수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매우 자주다. 그래서 and와 that. 그쵸? 요거를 제가 게다가로 해석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문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뭐예요? 이 심경을 나타내는 거죠. 마지막에 나타난 필자의 심경입니다. 그리고 윗글의 교훈을 우리가 15자 이내로 한번 써보라는 건데, 자, 한번 지문을 읽어보죠. 자, 늦게죠? 언제 늦게요? The other night이니까 전날 밤이죠. 전날 밤 늦게. I was driving through죠. 자, drive through는 차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어디를 차 타고 지나갔습니까? 어디를 차 타고 지나갔어요? A shabby part of the city. 그 도시의 shabby. shabby가 뭐예요? 이게 뭔가 허름한이죠, 허름한. 허름하고 낡은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뭐할 때예요? 뭐할 때? 내가 가스가 필요할 때죠. 예, 가스가 필요할 때그 도시의 허름한 지역을 차 타고 지나갔죠. 그쵸? 자, 그래서 나는 멈췄어요.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At a service station인, 이거는 휴게소죠, 원래는. 근데 주유소도 됩니다. 서비스 스테이션, 휴게소, 주유소 다 됩니다. 여기에 멈췄어요. 그리고 나는 막 had finished죠. 끝냈어요. 뭐 하는 것을? Having the car filled up. 그죠? 그 자동차가, 이거 사역동사죠, 해부가. 자동차가, filled up. 충전되어지는 것을 막 끝냈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그 gas attendant.
그 이제 주유소 충전원이죠. 그 충전원이 떠났죠. 그쵸? 뭐할때 떠났어요? 내가 봤을 때두 명의 젊은 남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봤을 때그 주유소 그 종업원이 떠났단 얘기죠. 자, 그들은 did not appear 뭐뭐처럼 보이지 않았단 얘기죠. 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뭐를? The best of intention 어떤 좋은 의도를 그쵸? 더 좋은 의도를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겉보기에는 좀 이상해 보였다 이런 얘기죠. They both were large. 그들 둘다 어땠어요? 컸죠. 그쵸? 자, 그리고 어땠어요? 건장한 사람들이었죠. 자, 근데 어떤 건장한 사람들이에요? 래티죠, 래티. 이거는 이제 원래 래시 쥐잖아요, 쥐. 그러니까 쥐 같은이에요, 이게 원래. 쥐 같은이라는 뜻도 있고 좀 추레한 그런 뜻입니다. 추레하고 터프가이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 얼굴은 어땠어요? 위협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러한 아주 크고 건장한 남자들이었죠. 그두 사람이. 그래서 어땠어요? 나는 패닉. 완전히 겁에 질렸죠. 원래 패닉이라는 동사인데 이렇게 ED가 붙을 때 K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완전히 겁에 질렸죠. 그리고서 자동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drove away. 운전하고 멀리 달아났죠.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시작했죠. 예, 달리기 시작했어요. 누구 뒤를? After me. 그쵸? 자기 뒤를 갔다가 이두 명의 건장한 남자가 달려오기 시작했죠. 뒤쫓아오기 시작했어요. In my panic, 공포 속에서 나는 세웠죠. 자동차를 세웠어요. 자, 어디에 세웠어요? 예, traffic light. 그 신호등이죠. 신호등을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그들 중에 하나가 점프했죠. 예, 자동차 앞으로 이렇게 뛰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문을 열었죠. 뭐 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문을 열었죠. 이스케이프. 하지만 그 다른 남자가 뭐 했어요? Blocking my way out. Way out은 이게 출구라는 뜻도 있지만 탈출구라는 뜻도 있죠. 탈출구를 막으면서 이 다른 남자가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아주머니. 하지만 we found your purse. 우리가 당신의 지갑을 찾았어요. It was on the roof of your car. 자, 그 지갑이 이 지갑이죠, 이승. 지갑이 어디 위에 있었어요? 자동차 지붕 위에 있었죠. 자, 그리고 fell off 떨어졌대요. 뭐할 때? As you drove away, 너가 차 타고 갈때 그게 떨어진 거야. 그차 지붕에 있다가. 자, 그리고서 그는 promptly 아주 신속하게 그것을 그 지갑을이죠. Handed over to me 나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Disappeared 사라졌죠. 뭐 하기 전에 Before I could say a word to them 그들에게 어떤 한마디의 말을 할수 있기도 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 마지막에 나타난 필자의 심경이 뭘까요? Disappoint예요? 아니죠. 이거는 뭐좀 실망한 거죠. 예, 이거는 좌절한 거고. 뭘까요? 바로 3번이죠. 안도하게 된 거죠. 예, Furious는 아주 화가 난 거고, 이거는 만족한 거죠. 그래서 이 답을 고를 때 아마 3번, 5번 중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좀 좋은 뜻이니까. 근데 1번, 2번, 4번은 이거는 다 나쁜 뜻이기 때문에 답이 될수 없습니다. 안도감이죠, 안도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 지갑을 찾아서 아주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 이 글의 교훈은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쉬운 글이었습니다. 아마 한 중3 정도에서 고1 정도의 그러한 영어 지문 수준인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를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11번째 패턴을 또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언제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